산호초들 사이에서 바다 밑에서 바위투성이 해안가 근처에서 모래 속에 파묻혀 있죠. 까꿍 문화씨. 외계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었다면 제 말은 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아마 문어와 그다지 다를 것 같지 않아요. 동글 납작한 머리를 가진 뼈 없는 생물, 8개의 팔다리, 파란색 피, 크기와 색깔이 다른 3개의 심장, 제겐 꽤나 외계인 같아 보여요. 팔다리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죠. 문어는 사실 팔 6개와 다리 2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다리를 가졌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혼자서도 가장 좋아하는 비디오 게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동물은 매우 영리해요. 뭐 생각해보면 뇌를 9개 갖고 있는데 안 똑똑할 리가 있겠나요? 8개의 팔다리에 8개의 뇌가 있고 중심이 되는 도넛 모양의 뇌는 머리에 있죠. 이건 문어가 삼킬 때 음식이 머리를 통과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죠. 중심 뇌는 1억 8천만 개의 뉴런을 갖고 있고 8개의 발과 다리는 각각 4천만 개 이상의 뉴런이 있어요. 뉴런은 몸 전체에 신호를 보내고 받는 신경세포입니다.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은 총 1천억 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뇌는 팔, 다리를 조정하죠. 하지만 문어의 경우 각각의 팔은 사실 각각의 특별한 뇌로 독립되어 있으며 더 큰 중심 뇌로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거죠. 중앙 뇌는 각 팔에 더 높은 수준의 신호를 보내는데 예를 들어 왼쪽으로 움직여, 오뚱이 뒤에 개가 숨어 있어, 또는 이 바보 같은 사람의 발을 건드려봐, 조금만 놀아주자고 히히히 하는 거죠. 아무리 팔과 다리가 똑똑하다 해도 문어는 여전히 그것들을 항상 돌봐야 해요. 이상한 생각을 갖고 팔다리가 도망가는 건 아니겠지만 문어는 그걸 보지 않는 한 팔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네, 발은 마치 비밀 요원 같죠. 맛이나 식감 같은 것에 대한 상세한 신호를 보내지만 하지만 어쩌다가 GPS가 분실된 것 같아요. 우리 몸에는 자기 수용 감각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팔이 보이지 않더라도 항상 자신의 팔이 어디에 있는지 알죠. 그래서 팔이 없다는 생각을 안 하고 갑자기 등을 긁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한밤중에 일어나 반쯤 자면서 돌아다니며 아픔을 하고 눈을 여전히 감은 채로 기본적으로 아무 음식이나 손으로 잡죠. 아, 미안, 야옹아. 그건 네 꼴이었어? 그걸로 네 입마가. 허허. 이건 문어에게는 안 통해요. 이 친구는 팔이 움켜쥐고 있는 걸 보지 않으면 음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먹잇감 입장에선 훨씬 더 소름이 끼치겠죠? 이거 봐, 야옹아. 미안하다 했잖아. 이 특성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뇌에는 고정된 몸의 지도가 있지만 문어는 항시 모양을 바꾸는 부드럽고 유동적인 몸을 갖고 있어요. 문어에게는 생김새에 고정된 이미지를 갖는 것이 불가능할 거예요. 너무 유연해서 동전 크기 구멍으로 비집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커다랗고 날카로운 이빨을 피해 작은 틈새에 숨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수영을 하면서 수중사진을 찍고 있는데 문어를 받고 눈이 마주쳤어요. 아니요, 긴장 푸세요. 문어는 무엇보다 호기심이 강해서 사람을 적극적으로 쫓지 않아요. 하지만 위협을 느끼거나 너무 놀라거나 여러분이 문어를 너무 놀리면 공격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팔에 달라붙는 건 유별난 일이 아니에요. 문어는 여러분이 뭘 갖고 있는지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지만 보통 다이버들과 스노클러가 산호구멍에 손을 집어넣을 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뭐 좋네요. 저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거든요. 만약 다음 스노클링 여행에서 문어 보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긴장 푸세요. 아마 어차피 한 마리도 못 볼 거예요. 뭐 고래, 더 큰 물고기, 물개 모두 불쌍한 문어로 쫓으며 훨씬 빠르죠. 그래서 문어는 탈출하기 좋은 방법을 고안해야 했어요. 그렇게 빠르지도 강하지도 무섭게 생기지도 않았지만 아하! 위장 완벽해요. 네, 여러분은 해초로 덮인 바위와 멋진 다양한 색상의 해조류나 산호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가끔 발 밑에 있는 모래만 있어서 볼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 동물은 단지 배경의 색을 맞출 뿐만 아니라 위장을 더 잘하기 위해 피부 질감을 훨씬 더 그럴듯하게 바꿀 수도 있어요. 부드럽게, 뾰족하게, 울퉁불퉁하게 주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그게 뭐든 눈 깜짝할 사이에 변신하죠. 더 추가할 거 없어요. 수중 카메레온 씨, 이 수영 천재들은 돌고래, 까마귀, 침팬지처럼 도구 사용하는 걸 좋아해요. 예를 들어 불쌍한 코코넛 껍질 하나가 할 일 없이 끝없이 바닷속을 떠다닌다고 합시다. 우리 문어에겐 좋은 소식이죠. 문어는 헤엄쳐가서 껍질을 자신의 이동식 집으로 만들죠. 문어는 바위를 움직일 수 있고 조개 껍데기를 열 수 있고 심지어 어린이 보호용 뚜껑도 열 수 있어요. 문어는 습득이 빠른 학습자이며 인간보다 더 좋은
장기 단기 기억력을 갖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럼 그게... 잠깐만요, 제가 어디까지 했죠? 오, 맞아요. 먹물. 그걸로 문어가 유명하잖아요. 크고 나쁜 것이 문어를 따라잡으려고 할 때 문어는 검은 먹물을 뿌려 뒤에 있는 게 뭐든 그걸 혼란스럽게 만들고 심지어 일시적으로 눈을 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문어한테 까불지 마세요. 심심할 때 했던 가장 미친 짓이 뭔가요? 문어에게는 이 질문을 두 번 할 필요가 없어요. 화분, 조개 껍질, 병 또는 재밌는 모양의 산호와 같은 재미있는 장난감이 없는 빈 수조에 문어를 넣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굉장히 지루해요. 심지어 자신의 팔도 먹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게 세상의 종말은 아닐 거예요. 팔은 다양한 이유로 잃을 수 있어요. 만약 누군가가 그걸 잡으면 문어는 도마뱀이 꼬리로 하는 것처럼 도망치기 위해 팔 하나를 떼어낼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문어는 완전히 새로운 팔을 다시 기를 수 있어요. 대왕 문어는 우리가 아는 가장 큰 문어예요. 한 마리 길이가 9m고 무게가 272kg이나 나갔어요. 제 몸무게는 그것보다 훨씬 가벼워요. 좀 더 일반적인 크기의 문어는 보통 10kg이에요. 아시죠? 귀여운 강아지 정도죠. 가장 작은 건 눈으로 겨우 보이는 2.5cm의 생물로 알사탕보다 무게가 덜 나가요. 문어는 알을 많이 낳아요. 어떤 건 거의 10만 개를 낳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소수의 문어만이 어른이 되어 살아남죠. 문어는 2,000개에 달하는 발판이 있고 하루에 몸무게의 약 2%를 늘리면서 엄청 빠르게 자랍니다. 문어는 새우, 바닷가재, 물고기, 조개, 상어, 심지어 새도 먹어요. 할 말이 없네요. 저보다 더 잘 먹잖아요. 노래 가사처럼 심장이 있어야 해요. 하나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어떤 문어 종들은 세 개의 심장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깊은 바다에 산다는 건 적은 산소로 생존한다는 걸 의미하는데 바로 몸 주위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세 개의 심장이 필요한 이유죠. 어떤 종들은 수영할 때 큰 심장의 박동이 멈춰요. 수명은 그리 길지 않아요. 약 3에서 5년 정도죠. 문어가 인간만큼 오래 산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마 엄청 빠르게 진화할 겁니다. 순식간에 문어는 뛰어다니고 원숭이들과 함께 나무를 오르고 몇 개의 뇌를 더 성장시키고 멋진 그림을 그리고 체스를 하고 연구실에 취직하고 몸을 낙하산처럼 펼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챔피언 스카이다이버가 될 수도 있을 테죠. 뭐, 우릴 반려동물로 키우지 않을까요? 수명이 너무 짧아서 문어들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자신들의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기술을 배우는 거죠. 자신의 새끼에 대해 사실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문어는 스스로 모든 걸 배워야 하죠. 자신들의 초능력을 발견하고 뭘 먹고 어디에 숨고 코코넛 껍질로 뭘 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죠.